예, 안녕하십니까. 차트 분석에 도 같은 남자, 차도남 장대진입니다. 같은 모양의 차트라도 좀 그 올라가는 종목, 내려가는 종목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시간 장대진의 트렌드를 통해 가지고 올라가는 종목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좀 알아보겠습니다. 이번 주 장대진 트렌드 시장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예. 이번 주 시장 분석의 제목은 유럽계 자금은 단발성이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.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그 매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. 2600억가량을 갖다가 매도를 좀 하는 모습을 보였죠. 전에도 마찬가지로 5000억가량을 좀 매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에 지수가 20포인트부터 출발한 것이 10포인트까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끝내 50포인트로 좀 플러스 되면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. 아무래도 유럽계 자금들이 매도는 꾸준히 지속됐지만은 유럽계 자금은 어디까지나 예전부터 보았지만은 하루 이틀이면은 끝난다라는 그런 학습 효과 때문에 상승세가 좀 유지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그리고 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또 연기금의 어떤 지원군이죠.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보시더라도 오늘도 마찬가지로 900억 정도를 갖다가 매수를 좀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천억 가까운 자금을 갖다가 매수를 한 적은 보시면은 그 과거에 1850선 아래에서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.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1850선 아래에서는 과감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연기금이 방어선을 갖다가 쳤다는 것을 갖다가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오늘의 상승은 또 전일의 과도한 하락과 어떻게 보면은 유럽계 자금은 단발성으로 끝난다라는 그런 이제 인식이 좀 퍼지면서 강하게 올라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이런 상승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의 패턴 분석 다시 좀 보겠습니다. 예, 이번 주에 제가 패턴을 갖다 가져온 것은 바닥 탈출 잡기라는 주제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. 사실 바닥 탈출 잡기를 갖다가 하시면 상당히 수익률이 좋다는 것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. 그렇지만은 이제 바닥 탈출 잡기가 좀 어려운 국면이 있죠. 바닥 탈출을 갖다가 하는 걸로 봐서 잡았는데 주가는 여전히 바닥을 갖다 탈출 못하고 오는 그 진행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. 사실 바닥 탈출을 갔던 경우에는 실적 전망은 종목에 대해서 실적 전망은 여전히 어두운 경우가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이 매도가 쏟아내는 경우가 있고요. 그리고 물량도 상당히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그런 종목들은 과도하게 폭락을 한 그런 주식이 많았고요. 그리고 하방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경직성이 유지되면서 주가가 빠지지는 않는데 올라가지는 않는 그런 종목이 많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바닥 탈출할 때 어떤 모습을 본다고 하면은 최근에 그 며칠 동안에 그러니까 뭐 한 4, 5일 동안에 어떤 지지부진한 흐름을 갖다가 하루 만에 만회하는 어떤 긴 장대 양봉, 큰 폭의 상승이 좀 일어난 종목이 특징이고요.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냐고 하면은 시장 상황이 지금같이 전고점을 돌파 못하는 어떤 전고점을 돌파 못하고 부담이 있을 때 나타나고요. 순환매가 되는 그런 시장. 그러니까는 박스권에서의 어떤 흐름이 유지되는 그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. 뭐 해당 파트너 갖다가 지난주 수요일도 이야기 드렸지만 한 번 더 이야기 드리면서 좀 보겠습니다. 먼저 이제 시장 패턴 그 바닥 탈출 기법의 시장 패턴 1은 CJ 오쇼핑입니다. 지난 2005년 2004년도 5월 달에 나타난 패턴인데요. 2004년도 5월 달부터 해 가지고 주가가 상당히 급락한 이후에 옆으로 이제 기는 그런 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바닥 탈출하기 위한 어떤 시도는 여러 번 그 되고 있습니다. 며칠 동안의 지지부진한 흐름을 갖다가 하루 만에 그 상승하면서 만회하고 또 지지부진한 며칠 동안의 흐름을 갖다가 또 하루 만에 상승을 하는 그런 좀 모습을 보이고 마지막에도 마찬가지로 며칠 동안의 지지부진한 흐름을 갖다가 하루 만에 상승을 하면서 이후에 주가를 보시면은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바닥 탈출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바닥 탈출을 하는 그 종목들을 보면은 전고점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사실 이제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을 갖다가 유심히 쳐다보셔야 된다는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서울 반도체입니다. 서울 반도체는 2009년도 1월 달에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데요. 2009년도 1월 달에 보시면은 주가가 그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이제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가 2009년도 1월 달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. 여기서도 마찬가지의 어떤 패턴이 나옵니다.
패턴을 보시면은 주가 자체가 며칠 동안의 흐름을 갖다가 한 번에 많이 하는 큰 폭의 상승이 보였다는 거죠. 그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. 그래서 이 바닥 탈출 잡기를 갖다가 하시려고 하면은, 이전에 주가가 한 번씩 이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가 상승하는 모습을 갖다가 몇 번씩 보입니다.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. 이전에 주가가 이제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을 때는 그 지켜보고 계시다가 이후에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지켜보시다가 전거 좀 돌파를 할 때, 매수를 하시면은 유용한 기법 되고 그 이후에는 수익이 상당히 날 수가 있고요. 많은 사람들이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잡지는 못하는데, 바닥에 있을 때는 상당히 잡기가 쉽거든요. 그래서 이런 종목의 패턴을 갖다가 좀 기억하셔가지고, 이런 종목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. 이번 주 수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의 관심 종목 두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. 보겠습니다. 예. 오늘은 큰 종목 한 종목하고요. 뭐, 대형주 한 종목하고 소형주 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. 첫 번째 종목은 LS산전입니다. 뭐, LS산전 아시다시피 이제 전력 시스템, 그리고 자동화 기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. 3분기 실적은 안 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4분기부터 해가지고 실적이 좀 좋아진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수주장도 상당히 증가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4분기에는 실적이 좀 좋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좀 들고요. 그리고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동가격과 상당히 밀접하게 이제 그 영업이익이 좀 그 연동되는데요. 동가격이 하락한다면은 영업의 어떤 이익이 좀 개선되는 그런 이제 형태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갖다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지금 이제 그 마찬가지입니다. LS산전도 그동안에 많은 하락을 좀 보이고 있었죠. 주가의 어떤 흐름상을 본다고 하면은 지난번에 주가가 10만 원 가까이의 상승을 좀 보였던 부분에서부터 해서 꾸준하게 좀 내려오는 그런 좀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요. 최근의 패턴 서울 반도체도 그렇고 그리고 CJ오쇼핑도 마찬가지로 막바지의 하락이 좀 크게 나타난 이후에 주가가 이제 바닥을 갖다가 찾는 그런 과정들이 펼쳐지는데요. 최근에 이제 주가를 갖다가 좀 확대해서 좀 볼게요. 좀 확대해서 보시면은 주가 자체의 어떤 흐름이 이런 이제 지지부진한 흐름을 갖다가 뭐 하루 만에 상승을 하는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.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. 거의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7일간의 어떤 부진한 흐름을 갖다가 하루 만에 그것도 큰 폭의 상승이거든요. 오늘 8.5% 정도 상승했으니까는 최근들의 상승 중에서는 최고로 이제 강향 상승을 갖다가 많이 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. 이전에 주가가 그 흘러내릴 때 어떤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. 특히 이제 이평선들이 지금 모아지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상승을 갖다가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을 갖다가 좀 관심 종목을 좀 설정을 드리겠는데요.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조금 전에 서울 반도체라든지 CJ50평 보면 한 세 번 정도의 어떤 바운딩을 갖다가 그치고 그 이후에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요 정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한 두 번 정도의 바운딩이 있었는데 전고점이었던 지금 가격 5만 9천 정도가 돌파하는 시점이 정확하게 이제 그 바닥을 탈출하는 그런 이제 시점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오늘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좀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갖다가 일단은 전고점이었던 그 단기적으로 5만 9천 원선을 좀 설정해 드릴게요. 왜냐하면은 첫 번째 바운딩 이후에 두 번째 바운딩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5만 9천 원에 한번 걸릴 것 같습니다. 그 이후에 주가가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주가 자체는 천천히 올라가면서 7만 5천 원 가량 지난번에 폭락을 갖다가 거쳤던 그 가격대인데요. 그까지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패턴이 나오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작은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이 종목은 쉘라인이라는 종목입니다.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휴대폰 슬라이드폰이라고 있는데 슬라이드폰의 힌치를 갖다가 제조하는 업체였습니다. 사실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슬라이드폰들은 많이 이제 없어졌죠. 그러면서 이제 실적들이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쉘라인이 이제 휴대폰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그 부품을 갖다가 주력하는 기업으로 재탄생을 했습니다. 그래서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인력들도 좀 줄이고요. 그래서 비용을 갖다가 낮춘 상태에서 스마트폰 부품 업체로 해서 다시 재탄생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적자가 많이 있었습니다. 그렇지만은 올해
그 4분기부터 해가지고는 실적들이 좀 턴어라운드 할 것이고요. 내년도부터는 이런 그 스마트폰에 진출한 부품들이 이제 수익을 갖다 보태주면서 이익 구조로 좀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기업을 갖다가 턴어라운드 기업으로 해가지고 한번 주목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.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지금 이제 셜라인 같은 경우가 주가를 보시면은 이제 상당히 주가가 많이 내려갔죠. 그리고 뭐 간단하게 또 재무제표도 한번 보시겠는데요. 재무제표 같은 경우도 주가를 갖다가 설명할 수 있는 재무제표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2010년도에 보시면은 147억의 적자를 기록했고요. 마찬가지로 2012년 6월까지도 71억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전에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실적을 보시면 뭐 183억 원, 그리고 98억 원을 기록하면서 어느 정도 이익이 나는 회사였는데, 이 유행, 그러니까 뭐 슬라이드폰이 그 가시고 이제 스마트폰으로 해, 바 타입으로 해가지고 가면서 이 슬라이드폰 힌치가 좀 이제 주춤하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, 내년도부터 올해 말부터 해서 4분기부터는 좀 이게 턴어라운드 해가지고 주가에 좀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싶고요. 그리고 내년도에는 좀 이익이 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런 뭐그 실적에 보시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 왜 내려갔는지가 해석이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마찬가지겠죠. 뭐 2009년도, 2010년도, 2009년도부터의 주가가 하락을 타기 시작해가지고 2010년도까지, 2011년도까지 큰 폭의 하락을 갖다가 기록하는 그런 모습인데요. 그 이후에 주가가 좀 하방경직선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. 하방경직선을 보이면서 주가 자체가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. 제가 이야기 드렸던 패턴, 바닥 탈출 기법의 어떤 패턴들을 보시면은 하방경직선을 보이면서 주가가 어떤 그 며칠 동안에 그 지지부진한 것들 한 번에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기 시작한 게 7월달부터거든요. 그 전부터는 이제 뭐 소폭의 상승을 좀 기록하다가 이제 이날 보시면 11% 정도의 상승을 좀 기록했습니다.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도 주가 자체가 이제 지지부진하다가 또 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모습이 또 오늘도 나왔습니다.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지부진한 며칠 동안의 모습을 갖다가 상한가로 마무리하면서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기업이 어떤 앞으로의 그 턴어라운드, 그런 이제 턴어라운드의 어떤 시점을 갖다가 보면은 뭐한 5, 6개월 정도를 갖다가 먼저 앞서서 주가가 선행한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지금부터 주가가 좀 이제 턴어라운드에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나 생각되고요. 이제부터는 바닥을 탈출하고 주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좀 예상됩니다.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그 관심 종목을 좀 설정을 좀 드리겠고요. 주가 자체가 뭐 오늘 상한가기 때문에 상한가 전량은 좀 약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정도에 뭐 유치원시가 좀 만약에 큰 폭의 상승만 안 보인다고 하면은 약간 조정이 나오겠죠. 그러면은 전고점 부근, 이익은 5천원 부근인데요. 5천원 부근에서의 어떤 관심이 좀 요아지는 그런 기회를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목표가는 통과를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다시 전고점 부근을 갖다가 좀 잡아봐야 될것 같은데요. 한 6,200원 선 정도가 전고점으로 지금 설정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6,200원 선 정도로 갖다가 다음 고점을 갖다가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겠고요. 선저가는 그렇습니다. 4,600원 정도를 잡아봤는데요. 4,600원이라고 하면은 이번에 이제 바닥을 갖다가 강하게 돌파를 하고 이제 온 시점입니다. 오늘 상한가가 들어갔었는데 오늘 이제 4,650원 정도에 출발했기 때문에 이 봉, 그러니까 상한가를 갖다가 가면서 주가가 바닥을 탈출하는 이 봉을 훼손하지 말아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4,600원 정도가 깨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주가 자체는 이제 바닥을 탈출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이번 주 트렌드 바닥 탈출을 잡기를 기억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.